시행이 공개된 제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감시하는 국민들의 통신 내역을 사찰을 했고 또 변호사의 사생활을 사찰했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몇 장인지 모를 동일한 사전투표지가 중복으로 생산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파기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감시하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통신 내역을 사찰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투표의 진실성과 무결성이 완전히 훼손되기 때문에 제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사람의 지문과도 같은 투표지의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전투표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투표지의 진실성은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발급 순서에 따라 QR코드의 일련번호가 매겨진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두 장이 존재해야 하고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한 표는 투표의 사안이 되고 다른 한 장은 쓰레기로 취급한다는 것인데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존재할 수 있다면 투표지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또 개표에 산입된 투표지가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 가운데는 다량의 투표지를 파쇄한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 더미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기표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표 문양, 즉 도장이 찍힌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실제 투표 용지의 형태를 갖춘 실물이 발견된 이상 이렇게 함께 발견된 파쇄 용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하고 있던 다른 투표 용지들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를 다양으로 보관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실제 투표지가 파쇄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를 훼손된 투표용지 등 봉투에 넣어서 봉인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봉인 없이 은밀하게 보관하다가 폐기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발각된 것입니다. 실제 투표용지로 의심되는 투표지 또 훼손된 투표용지를 비롯해서 모형 투표지는 모두 해당 선관위에서 보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만들어진 서류들이 전체 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없이 보관하다가 이를 은폐하고 또 은밀하게 폐기하려다가 시민들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결국 투표관리상 진실한 투표지와 산입하지 않아야 할 투표지가 구분돼서 보관되어 있다는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선거관리 하에서 치러진 제21대 총선은 전면 무효입니다. 선거무효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메일도 발견됐습니다. 참관인과 선거감시 국민들의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서 이를 모두 선거범죄로 고발했다는 보고서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 통신 내역에는 특정인과의 송수신량 횟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통화 내역도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선거 관계 서류를 조직적으로 은닉하고 폐기해서 선거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시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을 철저히 사찰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는 형사범죄의 영역을 넘어서서 선거관리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의 견제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이라는 점에서 21대 총선은 다시 한번 전면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 선거만큼은 자인하는 선관위는 위 국민들에 대한 고발들을 당장 취하하고 선관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고발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뒤에 조사 결과 보고서와 사찰 내용, 이메일 같은 것은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과 같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지금과 같은 QR코드가 동일한 그런 투표지가 발견된 사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폐기하려 한 사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선거관계 서류를 폐기하며 선거 무효소송의 증거들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 등에 따라서 실제 개표에 산입된 투표의 진실성과 그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련해서 이를 비판한 국민들에 대한 고발을 즉시 취하해야 하며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감행하며 선거의 범죄를 은폐하려 한 범죄 사실 당장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5월 5일 이후로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시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밤을 새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선관위에서 쓰레기차, 그러니까 뭐를 잔뜩 실은 차가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몰래 그 뒤를 쫓았었습니다. 쫓았는데 서울의 시흥대로에 있는 우진 보물상이라는 곳에 그 차가 내리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하치하는 것을 보고 그 트럭 운전사에게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트럭 운전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저기 밥줄이 끊어진다. 이거 밥줄이 끊어지니까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도 벌써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폐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소통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 따라갔던 애국 유튜버들을 비롯한 시민들께서 그 쓰레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한 중에 그 확보한 물건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중앙일보가 그저께 크게 보도해준 정진석, 박수현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그 실물을 갖고 있죠. 우리가 예. 투표 용지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투표 용지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건데요. 예, 이건 떼겠습니다. 잠깐. 이 보면 박수현, 정진석, 또 전홍기, 이홍식, 김근태, 정연상. 이라고 이 공주시 부여군 청양 그러니까 공주시에 출마한 이 후보들의 이름이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김준호라고 사전 투표 관리관의 도장도 찍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 이 QR 코드는 지문과 같다고 아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문과 같은 이 QR 코드가 있으니까 이건 완벽한 하나의 선거 용지입니다. 투표 용지예요. 이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관리하라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부여한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찢겨진 거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걸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를 저 봉인도 해놓고 나중에 보관도 하고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다 그 보관을 해놔야 되는 것을 이거 아무도 모르게 찢어놨어요. 찢어서 버린 겁니다. 이걸 버려서 가져왔더니 그제서야 무슨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여섯 장 제가 투표용지 흔들었을 때 그때서야 뭘 잃어버렸다고 뭐 얘기하는 것과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충격적인 것은 여기 옆에 계시는 김소연 변호사. 변호사께서는 이번 부정선거의 당사자입니다. 투표를 도둑맞은 당사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번 저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는 그 활동을 벌이고 계시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통화한 것을, 통화 내역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메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참고 자료 대전 유성구을 증거 보전 신청 관련 확인 사항입니다. 보내니 김땡땡 날짜 2020년 4월 28일 4월 28일 09시 47분 이거는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데 받느니 장땡땡 참조인이 또 있고요. 상태 뭐 보안 긴급 이렇게 표시는 안 돼 있고 금일 오전 1 금일 오전 11시 서울 대검찰청에 중앙위원장 고발 예정 가로 열고 현재 서울로 이동 중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QR코드 관련 투표 비밀 침해죄, 선거 방해죄, 사위 투표죄, 투표 위조 증감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요것도 써 있는 거였죠. 선거인 대리 3개 지역구 김소연, 유성을이라고 연필로 쓴 게 있고요. 다음에 보도 자료는 어제 저녁에 미리 배포한 것으로 추정돼. 이런 실제 현재 시각 이동 중이다 하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변호사의 그 행적을 사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행동 거지도 전부 다 사찰하고 있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저는 우리 김소연 변호사만큼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인데 저의 저 통신 내역이라든가 저의 그 행적을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찢어서 버린 건데요. 그래서 오늘 뭐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겁니다. 찢어서 버린 건데 여기에 보면 예, 여기에 두 번째 장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방위일동, 장위동, 석촌동 사전투표함 봉인지 서명과 송파 2동 제2투표소, 오금동 제8투표소 봉인지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4월 16일 개표소 입구에서 어뉴맨 선구자 방송에 방위일동 사전투표함 봉인지 서명이 조작됐다고 박모식이 정대현과 함께 인터뷰를 했다 하면서요. 보세요. 통신자료 확인.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김재홍의 전화 통신 내용을 조회한 바 박모시기와 송순신 양이 모두 120회 선구자 방송 황땡땡과 24회 정대원과 9회 윤모시기와 10회 또 다른 윤과 4회에 이르는다 이렇게 통신을 했다는 통신 내역을 세세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예요. 보고서. 그러니까 서울시 지도과장, 서울시 선관위의 지도과장이라는 자가 조사 1과장, 조사 1과장에게 보내는 이게 저 수신처가 조사 1과장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중앙에서 이 사람들의 통신 내역을 이제 감찰하고 있다. 사찰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사찰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는 이제 법의 문제를 넘어서서 헌법상 우리가 통신 비밀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것이 모두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경각심을 갖고, 깜짝 놀랄 만한 사항으로서 이거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크게 규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제 예? 이 사람들이 무슨 영장이 있었나요? 영장 확인이 안 됐는데 이게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 아니 뭘 잘못했다고 영장을 받아요? 지금 저 선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잘못된 선거를 감시하고 추적하고 그런 활동이 불법입니까? 그런 불법 활동을 우리가 잡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거 그 사람들의 동태를 감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정신을 가진 판사라면은 이 저 영장을 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까지 우리가 이제 억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통신 내역 다음에
예, 첨부 서류로, 첨부 서류로, 확인서 6장, 통신자료 3부, 이래서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밑에 또, 김지원과 위법 혐의자들과 통화 내역, 통화 내역을 안 거예요. 통화 내역, 한부, 112 신고 사건, 뭐, 처리 내역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중앙의 판단 하에, 감찰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께서 인지하시고 많이 이제 보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유튜버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정의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검찰이며 경찰입니다. 그 사람들은 중앙선관위를 잡지 않고 지금 그 쓰레기 더미를 찾으면서 진실을 캐고 있는 유튜버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는 지금 공권력이 무너진 세기 말적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면 자기네들이 끝이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벌이는 무리한 그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변호사님들도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물 투표지를 거기다 보관할 하등에 안 그렇습니까? 투표용지를 거기다가 보관해서 할 이유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줘보세요. 거기서 나온 이게 파쇄지예요. 예? 선거용지가 이렇게 파쇄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왜 거기서 나오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앙선관위에서 나오죠? 여기 보면 도장을 찍은 것도 있어요. 도장 자국도 있어요. 도장 자국도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있고 도장 찍은 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보면은 인주해서 기표를 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실이 어디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뒤죽박죽된 거예요. 이거를 어디 있는 누가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한 것을 이렇게 파쇄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중앙선관위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 우리들이 그 높은 지위와 안정된 지위와 봉급을 받고 하라는 그 중앙관리, 선거에 대한 관리를 완전히 해태하면서 이 범죄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지를 가지고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원이나 기타 구시군에 있는 투표지를 관리하려면 문서에서 투표지 와서 보관관리가 임기중까지 보관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멋대로 청동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중앙선관위에서 찢어진 투표용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떠났냐? 투표용지 발급기 가지고 어디서라도 해커가 들어가서 무진장의 투표지를 빼가지고 언제든지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열어놨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투표용지 발급기는 뭡니까? 전산조직입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에 관한 또 제작 하고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또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완전 부정성입니다. 그 자체 행위가 다 부정성입니다. 왜냐? 그 국가 권력을 만들어내는 장비인데 그거를 입법하지 않고 그대로 아무따나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되고 부정성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법제화를 시키 놨습니다. 여기 이번에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제가 오늘 제가 근무할 때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습니다. 선거법을 이래 자세히 보니까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이 선거인들이 오면 그 신분증을 스캔을 따라 보관을 해야 됩니다. 선거일 종료일날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사전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 들어가면 100%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문이 열려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거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규칙이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왜 선거일 날은
주민등 결정을 제시하면서 투표율을 봤습니다.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눈으로 전달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장이 어떻습니까? 감시체제가 좀 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장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스캔 떠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처럼 선거구 요소서를 걸면 언제든지 확인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걸 임기중까지 보관해야 되는데 선거일 투표가 종료된가 동시에 폐기 처분하는 걸로 선거를 없애버린다. 그럼 뭡니까? 주민등록증을 유지해가지고 수만 장을 할 수 있고 왜 요번에 문제가 됐냐? 투표율이 10% 올랐습니다. 그걸 추측에 등하니 사전투표에서 15% 올랐습니다. 여러분, 투표율은 상수입니다. 우리가 제가 중앙선관위 근무할 때 10년 동안 국가기관과 시민단체가 합심해서 투표율 올리라고 운동을 했습니다. 2% 올랐습니다. 안 하니까 원체로 돌아갔습니다. 원체로 돌아갔는데 이거는 이번에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10% 올랐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거의 10중8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기관이 제대로 움직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로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 증거가 수도 없이 지금 나왔습니다. 윤석열 씨를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죠? 자, 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한 바에 따르면 지금 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형투표를 비롯해서 선거투표 용지 그리고 또 관련된 투표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 서류들은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인한 바와 같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예,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했어야만 됩니다. 자, 이거 한 장만 과연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제목을 보십시오. 같이 발견된 것입니다. 제외선거관리록, 제외선거관리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선거관리록은 이 제외선거 해당하시는 분에 대한 그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인계했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지도 않았어야 했고 왔다 하더라도 이 선거관계서류는 반드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 뒤에 보면은 아무나 뜯지 말라고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직원이라고 해서 뜯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 있는 자가 참관인의 입회하에서만 뜯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뜯어서 이 안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서류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안에 있는 투표지들 다 어디 갔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지 지금 이것 하나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가져온 많은 서류들 뿐만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여러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이런 투표 관계 서류들이 어떠한 경위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표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을 왜 폐기하려 하는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연 대전유성을 당협위원장입니다. 먼저 그 어렵게 이렇게 이 국회 소통관에 와서 국민들의 외침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세상 화가 납니다. 네.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도록 도와주신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님과 의원실 보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제자 기사입니다. 프로듀스 101이 그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 투표 조작을 한 혐의로 정부 구속대에서 처벌을 받았었고 방심위는 프로듀스 101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전 시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공정이 헤쳐진다면 그것이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떤 처분을 하고 어떤 처단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호하고도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소통관에 있는 많은 기자분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러 유튜버분들이 주목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조롱하는 기자들도 있고 음모론이라고 아직까지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는 그것이 틀린 말이어도 국민들이 다수가 외치고 있다면 관심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공정 보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앙 언론인들 각성하십시오. 일단 저는 대선에서 지금 올라왔지만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 단독 기사 쓰고 그 이전에도 부여 단독 기사 쓴 부분에 있어서 직접 같이 함께 사건도 보고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 변호인단은 전국의 증거 보전을 다니면서 금방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보여주신 재외공관 투표, 공인, 공투 이런 부분들 직접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선관위가 공인 테이프를 붙이고 사무국장 또는 선관위원장의 도장이 찍힌 채로 그대로 각급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문서가 지금 왜 도대체 여기 중앙선관위에 와 있는지, 봉투에는 아무 선거구도 써있지 않는 채로 봉인은 되어 있고 도장은 직인은 찍혀 있는데 왜 뜯겨져 있는지, 이런 것 자체에 지금 언론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 광우병 사태 다 거짓으로 판명났는데 시민단체 주도로 선동하는 시위 그렇게 취재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블랙시위 왜 취재 안 합니까? 여기 소통관에 앉아서 뭐들 하시는 것입니까? 뭐 추미애 장관 지금 뭐 탄핵 이런 거에 관심 당연히 갖겠지만 보십시오. 금방 민경우 의원님께서 확인해 주셨다시피 민간인에 대해서 선관위가 사찰하는 내용의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는 보고서가 내부 문서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습니다. 경찰이 사망의 원인을 밝힌다 또는 성추행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법원에 통신기록 조회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기각됐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발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영장 신청 뭐 해달라고 할 때 정말 신경 써서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민간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공직선거법 위반 뭐 혐의를 갖다 붙여서 통신기록이 개인과 개인 간에 백몇십 회를 통화했다. 몇 월부터 몇 달까지 얼만큼을 통화했다. 이런 통수신 기록까지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제가 대검찰청에 무엇을 낼 것이다. 이런 부분들 질문해서 아마 답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내부 문서로 보고가 돼야 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지금 자살 사건에 중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요 증거에 대해서도 영장은 기각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도대체 이 승인을 했다면 어떤 판사가 어떻게 승인을 한 것입니까? 민경우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번 21대 총선의 후보였습니다. 저희 후보들은 선거 기간 또는 선거 전후로 선관위가 저희 후보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선관위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뭐 단돈 만 원이라도 잘못 쓰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 캠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커피 한 잔이라도 어떻게 잘못 대접하는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후보자들로서는 선관위가 가장 어렵고 무서운 공권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선관위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민간인에 대해서 지금 선거 제도나 여러 선거 사후적인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마음대로 사찰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떳떳하면 의혹 제기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내부 문서를 돌리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저희 지금 각급 후보들과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외에도 21대 총선 전체 무효소송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선거무효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투표지나 여러 가지 문서들은 선거 끝난 지 지금 세 달밖에 안 됐습니다. 각급 선관위에 그대로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도대체 왜 파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일반 정부 기관도 산하 기관도 몇 달도 안 된 문서를 이렇게 파기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왜 버리는 것입니까? 왜 투표지를 왜 버린 것입니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변호사들이 제기한 후보자들이 제기한 선거에 있어서 검증 절차를 따르고 판사의 판단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왜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왜 버린 것입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지금 언론인들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상한 음모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숱한 증거들을 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났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언론인들 지금이라도 관심 갖고 보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아까 보여주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제 증거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봉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뒤에 봉인지, 선거관리위원회 봉인지가 있고 봉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장을 찍었어요. 자, 이 도장을 찍은 다음에 뭘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다 뭐 중요한 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봉인을 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이 도장 찍은 사람이 아무나 지나가던 뭐 사람이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었다면 이 안에 소중한 뭐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외 선거 관리록. 예? 제외 투표한 거. 그게 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외 투표에 뭐, 누가 뭐를 했는지 거기와 관련된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찢었습니다. 제가 찢은 게 아니에요. 찢고 다음에 이걸 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훔쳐온 게 아니에요.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이거 한 가지로 보세요. 이 안에 있어야 할 우리의 주권. 주권이 사라졌습니다. 주권이. 예? 우리의 주권이 사라진 증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거 한 장만으로도 세상이 뒤집혀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네덜란드, 다음에 오스트리아, 단 넉 장의 봉투, 우편봉투가 훼손이 됐다는 걸로 전부 다 무효해서 재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명의 참관인이 없었다는 사실로 재투표를 했는데, 그리고, 전자투표기가 해킹이 가능하다. 그 사실, 해킹을 당했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자개표 시스템을 없앴습니다. 그런 훌륭한 나라에서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아니, 중요한 물건을 넣어서, 우리 주권에 넣어서, 봉인지를 붙이고, 봉인까지 했던 거. 그런데 이게 또,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요, 이게? 네? 가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견됐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담았던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몰래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걸 다 버리고 버렸거나 뭐 폐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저 언론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속이 상하지만 여러분들 그 유튜버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언론의 주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문이 최고였는데 그게 방송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공중파는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애국심으로 많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었던 우리의 주권 다 도둑맞았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우리의 주권 다 도둑맞았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지금 봉인돼 있지 않았습니까? 자,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 문제가 된 투표지는 경주에서 발급된 것이고 그 문제가 된 투표지가 한 장 더 발급됐다. 일단 뭐 오늘 기자회견 핵심은 네, QR코드가 동일한 사람으로 치면 지문이 동일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분명히 그 21대 총선 경주에서 나온 그 사전투표지 한 장 더 발급된 사전투표지를 봉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봉투입니다. 자, 이 앞면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여러분. 도장 찍히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어제 언급한 그 서류 봉투에도, 그 투표지 봉투에도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폐기물로 처리해서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자, 우리의 투표지는 다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선거관리 과정에서 일어난 이루어진 모든 봉인은 무효입니다. 그 봉인은 투표의 진실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습니다. 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네, 또 질문. 네. 한동천 위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정부기관에서 문서 보정기한이 한 5년씩 되잖아요. 예. 저희 그 지금 말씀하신 투표지, 발견된 투표지 등도 또는 저 사찰 문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문서 보정기한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 아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선거 과정에는 선거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옛날에 그 사실은 투표용지는 연구 보정해야 됩니다. 뭐 유럽이나 선정문화는 연구부진하면 희나는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행동합니다. 투표지를 선거소송이 없으면 그 선거가 끝나면서 한 달 이후에 위원회의를 열어서 위원회 결정으로 대기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왜 저 투표용지가 나가면 문제가 되느냐.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거 무효성이 많이 제기되었다니까 정부부터 제기되었어요. 그럼 정부에 있는 투표지라든가 그 선거 관련된 그 문서, 뭐 파일, 그리고 일체를 그대로 가만히 보관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그런데 끝나기도 전에 지금 계속 유출되다가 쓰레기로 버리고 하잖아요. 이거 자체는 뭡니까? 법원에서 재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거 관리원의 자체였어요. 선거 무효성을 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은 예. 그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인멸. 이거는 증거를 인멸했고 그럼 그 선거법 절차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95 선관위에 각 선거구별로 선거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각 해당 선거구에서는 그 지시한 것과 선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독립된 체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그 95위원회에서 투표한지가 중앙선관이 있고 그 봉투도 중앙선관이 있고 이건 뭡니까? 중앙선관이가 95위원회에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준다. 어떻게 보면 뺏어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관리했다는 거예요. 책임은 95위원회에 넣어지고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옛날 조선 왕정시대나 민주주의 시대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중앙선관이가 이번 선거 범죄를 중앙에서 통제했다. 예? 시스템으로 통제를 해서 그 주범이 중앙선관이라는 말이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선거법 위반 행위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 의원님들 두 분하고 이분들 선거법 위반한 사람 아니에요. 저가 선거법을 선거관리 불법 선거관리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을 정황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뭔가 사찰이고 명확한 사찰이고 불법 행위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그래서 유튜브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수만 사람이 한꺼번에 대검찰청으로 고발을 하셔야 하고 우리들이 참작한 측면입니다. 문서 보존기한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지고 나온 것 중에서도 몇 가지만 보여드립니다만 자 이거는 일반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서는 올해 선거 직전에 생성된 문서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문서 보존기한도 지키지 않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파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문서와 포함된 투표지도 같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저희 그 변호인단은 지금 QR코드 일련번호가 똑같은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대법원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 측의 일방적인 어떤 뭐 실수다 뭐 이런 뭐 좀 관리 부실이다 이런 해명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법원 측에 이 일련번호가 진짜로 정말 같은 어떤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두 개가 발급됐는지 세 개가 발급됐는지 몇 번이 발급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연히 중앙선관위에 있는 통합선거인단 명부나 시스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증거들로 인하여 더욱이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내놔야 되고 또 법원은 이를 허가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 타당성을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저희들이 대법원에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발표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돈을 내고 까볼 테니까 까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는 당연한 패자의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대법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거를 잡고 있죠? 같은 편입니까? 아, 대법관 그, 저, 네 명이 지금 그걸 잡고, 그, 지금, 저, 재검표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선거 투표용지를 까야 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법원에 압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자로 그 한동훈 검사장님의 녹취 파일 공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나왔습니까? 네,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이거 1년 지금 뭐 김경수 지사 판결도 계속 늦춰지고 있고요. 자, 우리 저희 변호사들입니다. 법조인들인데 저희도 이런 일들을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경우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국민들의 알 권리를 확인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금 당장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뭐 지금 선거 기간, 뭐 선거 소송 기간 6개월, 네, 이거 꽉 채워서 그 뒤로 또 이렇게 법원은 사실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 뒤로 계속 지연시키고 시간 끄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에 대해서 법원이 할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계속 뭐 관리 부실이고 실수 빼도박도 못한 게 나오면 실수 좀 뭐 이렇게 부실은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가 업무입니다. 네, 근데 관리를 부실하게 했으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럼 조직의 어떤 당위성 자체가 해쳐지는 조직입니다. 선거 관리를 못했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런 증거들이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지금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나왔는데 말하자면 뭐 폐기해야 될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혹시라도 앞으로 변명을 한다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문서들에는 내부 사찰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미 국민적인 의혹 제기가 있고 소송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서를 폐기한 것입니다. 자, 이건 증거인멸입니다. 네, 그냥 모르고 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내부 절차에 따라서 때가 돼서 폐기했습니다. 혹시 이런 변명이 나올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문서 중에는 내부 보고 문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뭐 위반 뭐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것으로 내부 사찰을 했다라는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고 소송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지금 폐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 자체로 증거인멸입니다. 자, 이런 변명 앞으로 되도 않는 변명은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네. 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이 빨리 재검표를 하시고 중앙선관위 갖고 있는 서버, 기록, 재발급했다면 같은 QR코드로 발급된 내역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 변호인단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빨리 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선거에서 20대 선거요. 20대 총선에서 재검표 한 번 있었습니다. 재검표가 있었는데 그때는 26표 차이로 진 문병호 후보가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그거는 4월 13일 날 선거를 6월 10일 날 결정을 해서 6월 29일 날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때 정유섭 의원은 너무 떨렸어요. 26표 차이니까 재검표에서 자기가 이 승패가 뒤바뀌면 당락이 뒤바뀌면 어떻게 하나 해서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선관위 사람들한테 이거 다시 까면은 표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중앙선관위 당시 중앙선관위가 뭐라 그랬냐면 걱정 마시라. 단 한 표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단 한 표도 차이가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깠습니다. 정말로 단 한 표도 차이가 없었어요. 이 정유섭 후보가 얻은 거 수만 표 중에 단 한 표도 차이가 없었고 문병호 후보가 얻은 거 수만 표 중에 한 표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 무효표 처리가 됐던 것들
후보를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봤더니 문병호 후보가 억울해할 만한 이 문병호 후보의 표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표들이 3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26표 차이가 23표 차이로 줄어든 것밖에 없어요. 이번에 왜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예, 민경욱 하는 거 저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우린 지난번에도 깠더니 한 표의 차이도 없었다. 이번에 다시 까도 한 표 차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까라고. 까라고요. 예? 아니 대법원이 뭐 하는 거예요? 예? 정의를 얘기하는 justice 대법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이 대법관들 그 명예에 이제 먹칠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이걸 더 이 정의의 실현을 지연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예, 질문. 네, 비영호 방송입니다. 아까 그 저 투표용지 찢어진 거 발견한 거요. 그거 QR코드에 인식을 한번 해봤습니까? 했죠. 뭐라고 나옵니까? 쭉 나오죠. 번호가. 1년 번호가. 한번 이어서 시험 해볼 수 해도 되죠. 보여주세요. 또 다른 거. 예. 그 이제 민경욱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 밝히는 것에 대해서 법적 투쟁도 많이 하시고 여러 집회에 가셔도 많이 연설도 하시고 그 노고를 참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쟁하실 것에 대해 응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보궐선거도 있고 또 다음 대선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혹시 그 전에 이 4.15 총선이 부정선거인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 하면 지금의 선거법 그대로 간다고 할 시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는 보장,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하고 합심을 해서 협력을 해서 지금 있는 선거법 중에 부정선거 우려가 되는 조항들을 개정을 해서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경 의원님께서 네. 어떻게? 아주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 전에 모든 일이 해결이 섭빛 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세 개의 공공의척 민주적인 정당한 선거를 가로막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QR코드, 두 번째가 사전투표제입니다. 세 번째가 전자투표기예요. 이거 다 없애도 됩니다. 다 없애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 전자개표기 QR코드는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3.15 부정선거가 뭐 때문에 나왔어요? 사전투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없애고 세 가지 전략적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 한은 지금 총선에서 써먹을 수법을 훨씬 더 중요한 대선에서 이 사람들이 써먹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써먹겠어요. 예? 훨씬 더 중요한 선거인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는 한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래서 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 말고도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위헌 요소도 있고 위법 요소가 있는 뭐 규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왜 도장을 못 찍고 도장을 자기 이름을 찍지도 않고 아무나 찍을 수 있도록 선거 뭐 관리위원회 이런 걸로 막 직인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한 걸 또 까맣게 복사를 해도 된다고 그러는 저 선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격이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전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 증거 은폐하는 중앙선관위를 즉각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드러난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는데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것도 좀 윤석열이 됐던 아니면 그 뭐 해당되는 검사들이 됐던 검찰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의와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검찰 믿고 우리 살겠습니까? 범죄자를 이렇게 놔두고 증거 인멸하는 걸 놔두는데 강도 도둑은 제대로 잡겠어요? 이거는 큰 우리의 그 주권을 훔쳐간 범죄 사건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공권력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도 그렇고 이 지금 얘기하는 게 검찰은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수사하기가 껄끄럽다 이런 아마 입장을 내는 모양인데 다 헛소리입니다. 예? 대법원은 국민 여론, 정치권 대통령 눈치 보고 검찰은 대법원 눈치 보고 이러면은 우리 국민은 누굴 믿고 정의를 구현해 달라고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남양주에서 그
이종원 그 씨가 구속됐는데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그분은 구속됐는데 지금 한 장이든 몇 장이든 알 수가 없는 투표 형제가 흘러나와서 유출자를 색출해서 구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은. 이건 불법 행위입니다. 아, 네. 아, 불법. 그 예. 부분 관련해서 예.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언급했습니다. 예.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갖다 버리는 집단입니다. 자, 우리 이종원 씨나 그 다음에 지금 구리선관위 앞에서 정당하게 투표 검증을 요구하면서 지키는 시민들은 검증 요구를 정당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자, 누가 처벌받아야 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전부 다 고발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당장 그분들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하하고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고발을 스스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발 고발돼야 될 사람들이 지금 활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네, 이리 보세요. 신문에 나오죠. 네, 전화 하나 주십시오. 네. 자, 네, 찍어보시면 번호가 나와요. 어, 잘했어. 아, 스캔. 아, 자, 잠깐만요. 사진을 찍으면 스캔이 됩니다. 네. 중앙일보에 다 나와요. 네. 중앙일보에 나와요. 네, 저도 저도. 아니, 여러분이 찍어봐보세요, 직접. 564입니다, 또 번호가. 564이네? 이게를 보내주세요. 동일한 거죠? 네. 동일한 게 또 있다는 거죠? 동일한 게 있다고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수표함에 들어있다고. 아니, 해명들. 잠깐, 다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내용. 거기에서 굉장히 초청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하면 11월 15일까지 선거소송을 끝내줘야 됩니다. 선거법상. 180일 내에 대법원이 전에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6개월 동안 다 하려면은 이게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2020 2020-0415-000-2002-4401 완벽한 투표용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투표용지가 원래 이거 계속 나옵니다. 숫자가 들어갔어야 할 투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무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응?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본선거 투표에서는 1년번호 이제 남바를 이렇게 나와요. 투표용지 남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숫자가 뭐 그 다음 넘버로 2020-0415 선거인에게 그렇게 주는데 예. 지금 어제 중앙선관위가 해명 자료를 낸 거는 다시 출력을 해서 선거인에게 줬고 참관인에게도 해명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 그 이제 투표일날 투표한 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지 몇 개요? 틀립니다. 틀리고 사전투표용지는 왜 안 되느냐? 31개? 그 투표용지 발급기가 그런 식으로 자꾸 시스템이 오류가 나오고 에러가 나오면 사용 못합니다. 못하고 그러면 전산상으로 통합 선거인 명부하고 전다 그거 하면서 투표용지가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 해커가 다른 IP에다 걸어놓고 투표용지를 빼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편술로상 그 각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는 그 우편수송상 수송상도 상당히 허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저희들이 투표소 개편을 해라 하느냐? 선로가 길면 길수록 부정선거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수도 없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투표용지 발급기는 어떤 장비냐? 장비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 투표용지 발급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으면서 오류가 제로다. 뭐 신뢰가 100%다. 뭐가 100%다.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면서 이거는 이런 장비입니다. 한 번도 소개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해야 된다. 그 장비 국가기관에 국가기관에 그 의뢰를 해봤나? 장비의 신뢰성이라든가 믿을성이 여러 가지 문제.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도 거의 국정감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다 못 씁니다. 아까 이 두병지 사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 유럽 같으면 우리 선거 무효 선언합니다. 선관위 갈 겁니다.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부정선거를 하고는 뭐라 합니까? 관리 불실이다.
그 원래 선거법에는 관리 부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 다 절차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국민은 잘 모르니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선거 부정, 선거법 위반입니다. 범죄를 이들이 부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범인입니다. 부실이라고 넘어가려는 사람들은 이번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우리가 언제 그 공권력을 가진 국가 권력기관의 부실에 그렇게 우리가 관대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절대로 우리를 봐주면 안 됩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모든 과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부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저기 전창화 목사라든가 뭐 전에부터 싸우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 부실 그 아까 세 가지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뭐 이래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세 가지만 가지고도 불법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조사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 판결 받을 필요도 없이 국민들이 그냥 나와서 저항권으로 그냥 하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불법 선거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아니고 불법 선거입니다. 네, 불법 선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헌법 전문에 국민들한테 최고의 그 권한을 줬습니다.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개선하고 그 뜻이 뭐가 하면 4.19와 같은 부정선거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에 있는 식칼, 도끼, 수류탄 만들어가지고 싸우면서 불법 권력을 빼앗는 거예요. 그 권한을 국민들한테 줬는데 국민들이 그 권한을 활용할 줄 모른다. 왜 몰라서? 왜냐? 우리가 활용해라고 제가 이래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 그 권력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제퍼슨이 얘기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이 사실을 국민들께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4.19 저항정신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6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60년 전이었던 1960년 3월 15일에 일어났던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촉발됐습니다. 지금도 60년 뒤에 병자년에 똑같은 일 4월 15일 날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상기하시고 우리 저항권을 발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항권을 지금 다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국민들 전다 단체를 조직해서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절차를 다 거치고 맨 마지막에는 물리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걸립니다. 걸리니까 경찰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부정선거 용납 안 된다. 당신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증거가 있는데 가면서 당당하게 싸우고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예, 질문이 더 있으시면 하고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민경욱 대표님께서 지난번 이 장소에서 그 양정철과 빅데이터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지금 검증 단계고 확인이 되면은 나중에 네. 기자회견으로 폭로를 네.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진척 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직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예, 뭐 고한석이 등장하죠. 뭐 최종국인가 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그 큰 그림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일이 더 복잡하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된 것을 저희들이 이제 찾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빅데이터, 양정철, 중국, 외국, 뭐 ODA와의 ODA, A웹이 좀 더 섞여 있는 증거들을 아직 찾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